안녕하십니까. KBC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진행의 이현주입니다. 네, 해설을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의 한현우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KBC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그 정규 리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진정한 정규리그의 시작이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가스 클랜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정규리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저번에 했던 시드 배정전을 통해서요. 네. 4개의 클랜이 현재 확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KCSL이 주관하는 온라인 예선에 무려 51개의 팀이 출전했습니다. 그 51개의 팀을요, 6개의 조로 나뉘어서 네. 각조 1, 2위. 이렇게 해서 전부 12클랜을 뽑아가지고요. 16개의 팀을 네. 만들어서 토너먼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드 선발전을 통해서요, 맥스 클랜, 레드 앤 블루 클랜, 그리고 원 vs 원 클랜, 그리고 RF 클랜이 시드를 배정을 네,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예선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팀의 수는 12팀. 네. 그런데 51, 지금 51개의 팀이 예선을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선을 치르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예선전은 예.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Yeah. 예. Yeah. KCSL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KCSL은 우리 국내 그 유일한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운영진들이고, 여태까지 많은 리그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아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KCSL 뭐그 관계자, 이 운영자들의 네. 아주 꼼꼼한 이 운영으로 인해서 뭐 현재 별 무리 없이 그리고 탈 없이 예선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D조와 E조, F조에서 예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팀은 어디입니까? A조의 1위인 루인 클랜하고요. 그리고 네. 2위인 KGT, FVWS 팀. 그리고 B조 1위인 스페이스. 그리고 2위인 스마일 클랜 있고요. 그리고 C조에는 1위가 스페이스 K 클랜. 네. 예, 그리고 2위가 레드 앤 블루 팀이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들으면은 뭐 들어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랜의 이름도 있고, 그렇죠. 익숙한 클랜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예상외로 올라온 팀도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낯선 클랜의 이름도 있는데, 자, 51개 팀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섯 명이 한 팀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인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150명이 넘는 거죠? 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선 현장에서 참 안타깝게 탈락한 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승점상으로는 동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 그 동률이 나왔을 때는 라운드 수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라운드 수로 안타깝게 떨어진 팀이 두 클랜 있어요. 세븐업 클랜하고 베스트 플레이드 클랜은 예. 그 라운드 수 때문에 네. 탈락을 했죠. 그래요. 라운드 수. 우리가 또 시드 선발전 때, 뭐, 그 방식을 도입을 그렇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똑같이 적용이 네, 됐으니까요. 한 라운드도 버릴 라운드가 없다. 뭐, 역시, 뭐, 예선전을 통해서도 느낀 바였습니다. 자, 그 팀들 중에서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고 올라온 팀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를 두 팀, 어느 팀입니까? 예, 오늘은 시드를 확정받은 1vs1 클랜하고요. 예. 그리고 스마일 클랜, 이두 클랜이 시합을 왔고요. 그리고 루인 클랜과 네. 레드 앤 블루 팀이 시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를 치르는 팀들, 정말 기라성 같은 팀들이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아주 경기가 무게감 있게, 진짜, 아주 좋은 경기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치를 클랜입니다. 1vs1 클랜과 그리고 스마일 클랜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출전 선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그 1대1 클랜은요, 네. 유민식 선수, 최진기 선수, 김남규 선수, 한성모 선수, 송영구 선수. 기존의 모든 그 베스트 멤버가 다 출연하고 있고요. 스마일 클랜은 정상원 선수, 문재원 선수, 이호환 선수, 박인호 선수, 그다음 박기현 선수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두 팀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개막전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럼 개막전에 치러질 맵은 어딥니까? 네, 이번에 개막전을 치를 맵은 아즈텍입니다. 아즈텍? 예. 사랑을 받는 맵이죠? 그렇죠. 상당히 맵이 넓고요. 네. 그리고 시야가 확 트여있기 때문에 스나이핑과 라이플의 제격전이 주로 일어나는 맵이죠. 그래요. 이 원거리 사격. 원거리 사격전이 중요한 맵이다. 그렇게 볼수 그렇습니다. 있죠. 그리고 또 아즈텍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은 맵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보기가 편해요. 그렇죠. 보기 편한 맵이고, 예. 또 배경도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함께 아즈텍에서 펼쳐지는 1vs1 클랜 대 스마일 클랜의 경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시죠.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깻믹시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정식 리그 첫 번째 경기 개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원비스 원 클랜이 전반전에서 CT, 카운터 테러리스트로요. 그리고 스마일 클랜이 TR,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라 일단은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그 정기전 첫 번째 시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그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시합을 하게 되는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스마일 클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이런 오프라인 대회에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예. 1대1 클랜 같은 경우는 그 스마일 클랜, 어떤 클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 좀 약간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전력 노출이 덜겠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스마일 클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대회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또 부담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본선에서 시합을 하는 장소가요. 네. 원부에스 원 클랜 같은 경우는 저번 시드 결정전 때 미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고 예. 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마일 클랜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죠. 그런 점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스마일 클랜은 약간은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나 다섯 명이 한 호흡을 맞추는 그런 경기가 또 선거 카운터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검사이트 그 비지역이죠? 자리에서부터 올라오고요. 움직임이 없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다가 지금 갑작스러운 러쉬를 또 감행을 했는데 지금 그 견제를 올라오는 선수를 견제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예. CT가 자기 오폭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그 팀킬을 하고 말았는데 자 지금 그 1대1 클랜이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배경도 많고 또 노련한 어떤 그 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 어이없는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가요? 아, 지금 위치를 알고 있죠 지금 원래는. 그렇죠. 자 동재 선수 카운터리스트 윈입니다. 자, 첫 번째 1라운드 경기 전반전 1라운드 경기는 1vs1 클랜의 CT 윈. 한 번에 오폭이 뭐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미친 경우는 있겠지만 대회 경험이 많은 클랜일수록 어떤 그런 데 영향을 적게 받죠. 그러니까 그 대회 오프라인 경험이 좀 적은 팀들은 많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1라운드에서 오폭이었기 때문에 자기 편을 아웃을 시키면은 $3,300가 깎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깎이는데 돈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자기 클랜이 결국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민적 부담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라운드에서 이런 오폭이 되면서 이 머니가 지금 깎이게 되면 네, 그렇죠. 돈을 예.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었는데 예.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확 떨어뜨리면은 그렇죠. 사기가 탁 꺾이죠. 점수는.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곧 이 무기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런 문제 지금 그 테러들이 거의 그 하수도 개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 저 그 아래 지역에서 지금 머물러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를 이미 뺏겼기 때문에 예. 그 자기네들 같은 그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이번 2회 라운드를 완전히 버리던가 예. 아니면 아예 최대한으로 피해를 적게 해서 다음 3라운드까지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 이 3라운드부터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라운드부터 어떤 그 첫 번째 라운드에 졌던 팀이 그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라운드에서 좀 빨리 땡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접전을 벌리지 않고 그대로 어떤 그 라운드를 넘겨주게 된다면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승리 입장에서 러쉬 들어가는데요? 아, 네. 네. 자, 지금 거의 주로 딥으로 지금 쓰면서요. 네. 아, 그렇지만 지금 다 잡혔죠? 무기 체계에서 너무 좀 뒤떨어집니다, 네. 지금. 시팀은 대부분 다 MP5를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예. 그 M4A1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지금 딱 봤을 때는 그 USP, 지금 테러 입장에서 지금 그 베이비 선수죠? 예. 지금 USP를 보는 모습인데. 아, 너무. 카운터리스트 예. 윈입니다. 전멸이에요. 예. 자, 지금, 2라운드까지 치루어졌는데, 일단은 뭐 두 번째 라운드는 테러의 입장, 스마일 클랜의 입장에서는 버리기 라운드였다. 그렇죠. 버리기 아니면 버티기 예. 라운드죠, 2라운드. 아하. 1라운드를 졌을 경우에는요. 예, 결국은 버티기는 못하고 버리기 라운드가 됐네요. 예, 결과적으로. 자, 지금 그 테러들이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 아지트 맵에서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카운터 스트라이크 맵 자체가 그 CT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맵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그 공정성이 맞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테러가 불리한 맵도 있는데 예. 테러가 좀 많이 불리한 맵 중에 하나가 이 아지텍이라는 맵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분명할수록 몇 라운드를 테러의 입장에서 따내느냐가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쉽게 생각할 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3라운드만 잡자, 4라운드만 잡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오히려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테러를 먼저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래요? 워낙 테러가 약간 어려운 맵이기 때문에 3라운드 정도 하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6대6 KCSL 시범리그죠. 약 1년 6개월 전인데요. 그 당시는 테러리스트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맵인데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6대6이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생각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6명이 러쉬를 하는데 6명이 러쉬를 하는데 3명을 못 이기느냐.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KCSL의 본 리그 갔을 때는 맥스 클랜과 레드 앤 블루 두 클랜이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 테러리스트가 진짜 어렵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류가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 그리고 카시티가 유리하다. 그리고 다시 5대5로 룰이 굉장히 바뀌면서 테러리스트가 약간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전략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이제 슬슬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지금 그 시청자들의 그 의견 중에 왜 그 패스트 러쉬, 그러니까 빨리 그 테러가 다른 러쉬를 그 팀 러쉬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뭐 막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그걸 왜 막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뭐 5대 2로 싸우는데. 그렇죠. 그걸 왜 못 막느냐. 그리고 왜 빨리 러쉬를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다 그 커팅 플레이를 하느냐. 시간을 끌면서 상하부로 들어가느냐. 그걸 약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의 그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그 포지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고정 포지션이냐, 이동 포지션이냐 그런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테러리스트! 예, 지금 성공했죠? 네. 예. 아, 지금 뭐 3라운드를 테러리스트 스마일 클랜이 잡아냈는데, 스마일 클랜. 지금 보면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지는 않아요. 네, 조심스럽으면서도 네. 순간 폭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자 3라운드를 잡아내면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됐어요. 네, 글쎄 지금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라운드 됐을 때 테러들이 잡을 수 있는데 예. 이 지금 그 스마일 클랜은 지금 3라운드 잡아냈단 말이죠. 예, 한 단계 빨리 당겼어요. 예, 이제 아직까지 스타트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스마일 클랜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 이렇게 조용해 보였는데요. 예. CT 측에서는 아마 사운드를 거의 못 들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아~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 돌에서.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테러리스트 와 있는 것도 확인을 못 했었죠? 그래요. 이 움직일 때 자신의 소리를 들키지 않게 하는 것. 네. 이 어떤 사운드 플레이에 능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케이크 그 클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일 클랜의 또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예. 찾는 뿐만 아니라. 예. 사운드 플레이에 능란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임 자체가 그 사운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익숙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사운드 플레이 오히려 더 능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자 경기 결과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네. 진행이 되는 상황이지만 각 클랜마다의 그 특성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원 vs 원 클랜 지금 시티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 클랜 하면 또 뭐 명문 강호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뭐 그 국내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클랜 중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클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역시 4라운드 또한 테러리스트의 움직임은 굉장히 조용한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조용해요. 지금 웹사이트 왔죠? 왔는데요, 지금. 네, 지금 웹사이트 A지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자, 여기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신인 같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조심스럽게. 아, 그렇지만 먼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빼야 돼요. 아, 예. 아! 지금 마지막 한 선수 남은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남았거든요. 예. 네. 아, 지금 한 선수까지 아웃되고 이제 마지막 한 선수 남았습니다. 네, 스마일 상보이 선수. 네, 정상원 선수인데요. 예. 시키는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지금. 예, 저 지역, 아. 네, 저 지역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불리하거든요. 다음 테러리스트 네. 윈입니다. 4라운드 1 vs 1 클랜의 시티가 전화입니다. 자, 카운터리스트 윈. 일단은 1 vs 1 클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움직임 자체가 스마일 클랜이 조용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말려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포지션 플레이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어떤 그 경험이죠.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RF 클랜이 생각나요. 네. 네. RF 클랜 같은 경우는 왜 안 올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클랜이잖아요. 네. 예, 뛰어내려가지도 모르는데. 네. 1 vs 1 클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 팀원들이 별로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없어요. 없어요. 항상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도 큰 데에 많이 나가봤다는 어떤 그런 그 프로필이 커다란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입성 경력 또한 화려한 1 vs 1 클랜. 그래서 신의 스마일 클랜을 맞아서 오늘 어떤 경기 결과를 보여줄지는 네.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
역시 5라운드 또한 폭풍 전야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 내가 조용하고 고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지금 뭐 테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러시로 설정해야 되고 네. 어떤 공격로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특히나 아지트까지 넓은 맵에서는 공격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그 경기가 지금 그 루즈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일 클랜의 기본적인 그 움직임 자체가 예. 서두른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스마일 클랜 보시죠. 다리를 건너면서 있는데요. 네. 네. 들어왔어요. 아 여기선 수류탄을 던지면 들킬 텐데요. 그렇죠. 시키한테. 조용히 걸어올 네. 의미가 없죠. 조용히 들어왔으면은 네. 들키지 않고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그 조용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폭탄 먼저 가만히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이쪽으로 수류탄이 들어오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 지역이 그 계속해서 바깥에서 그 수류탄이나 그 플래시뱅을 던지게 되면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곳이 갇혀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시티가 지금 도트페 선수 나오고 있죠. 도트페 선수. 예, 이건데요. 역시 다 잡아주죠. 이거였어요. 네.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5라운드 역시 카운트리스트 윈입니다. 방금 전에 도트페 선수가 보여주신 좋은 플레이가 예. 플래시 성악탄이 딱 날아왔는데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렸죠. 안 예. 쳐다보려고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지나가죠. 성악탄이 갔다 하더라도. 보통 삼각탄이 눈앞에 떨어졌을 때부터 3초 정도 그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위치하고 거리가 멀수록 그 시간을 단축됩니다. 그래요. 이 초보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삼각탄이 아닐까? 아, 초보자들뿐만 아니라 고수들도 가장 싫어하는 게 싫어하죠. 예. 이것만 눈앞에 떨어졌다 하면은 무조건 하늘 보고 막 빙빙 돌고 있는. 그렇죠. 근데 고수들일수록 오히려 그랬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아. 네. 아니면 성광탄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죠? 네, 안 보려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적이 던지는 성광탄은 뒤로 돌아서 피할 수 있지만 네. 아군이 던지는 성광탄은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간첩이라고 그러죠? 거의 뭐. 예. 자, 아 지금도 러시를 시작을 했어요. 다리 아래쪽이죠? 다리 네. 아래쪽에서 지금 현재 6라운드째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스마일클랜은 조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7-8라운드 정도쯤에 빠르게 러쉬를 하기 위한 그래요. 천천히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스타일을 지켜나가다가 갑자기 A지역이나 B지역으로 러쉬를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면 시티가 당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템포를 조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아주 빠르게 그 예. 강약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럴 때 이런 식의 완급 조절을 이렇게 평온하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순독실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독실을 걸어야 될 라운드에서는 그렇게 해주겠죠. 글쎄요. 또 그럼 스마일 이 클랜이 어느 라운드에서 스포츠를 던질지 또 우리는 궁금해질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지금 6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전 6라운드까지는 스마일 클랜 아주 고요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테러인 스마일 클랜은 약간 불리한 것 같은데요. 두 명의 예. 선수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시티는 5명이 다 남았어요. 네, 다 살아있고 지금 확실하게 포메이션을 구축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 문 쪽에다 지금 뒤에서 그 총을 쏘고 있는데요. 오지 마라. 아, 우리 그 이번 라운드 넘기겠다. 이런 의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오지 마라. 우리는 살려둬라. 우리는 다음 라운드까지 살아서 가겠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또 러시를 들어가네요, 두 선수가. 카운터리스트 윈입니다, 6라운드. 6라운드 또 1vs1 클랜은 시티가 잡아냈는데 글쎄요,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알겠다,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거짓말이었다. 지금 두 선수가 예. 두 선수가 남아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라운드 수도 40초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예. 그 시간은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진짜 그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예. 또 오지 마라. 예,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방어만 해주면서 시간을 지내는 게 오히려 어떤 그 캐시 시스템, 어떤 캐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두 선수가 들고 있던 총이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시간이 종료돼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은 CT도 물론 돈이 적게 올라가지만 테러시도 돈이 적게 올라가죠. 그렇죠. 아군이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건 다 같이 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를 빨리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라도 러시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또 혼자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팀을 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혼자 하면은 참자 이렇게 됐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 스마일 클랜의 무기 상황을 보면요. 아까 예. 전전 라운드부터 느낀 건데 몇 명은 권총, 몇 명은 AK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금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런 예. 모습이. 그 이유는 뭘까요?
확실히 이렇게 버리기 라운드라고 하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요, 지금. 예.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전원이 권총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도면 모두가 뭐 AK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라운드에서는 두 명이 기획기를 들고 있었고요. 두 명이, 지금 전원 아웃 당했죠, 지금. 카운터리스트 윈! 7라운드 역시 시티가 잡아냅니다. 8라운드. 어땠어요? 지금 6대1이에요. 한 라운드밖에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스마일 클랜으로서 이제는 뭔가 승부수로 던질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빠른 시기에 한 라운드를 획득했기 때문에요. 예. 원부에서 원클랜이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확실히 지켰고요. 원부에서 원클랜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가 더 견고해졌거든요. 하지만 스마일 클랜은 3라운드에 이겼을 때 4라운드까지 확보를 했었으면은 원부에서 원클랜한테 딱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깝게 졌었고요, 그때. 그리고 여전히 러시를 이렇게 빠른 팀 러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스마일 클랜은. 조심스러워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예, 그렇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도 수류탄을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예, 이거. 그거.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 예, 아직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확실히 많은 경기가 없기 때문인지. 예. 그렇죠. 아직은 그. 정직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거는. 아, 차라리 저렇게 폭탄을 지금 그 A 지역 쪽으로 던지면서 던졌다가 그 다리 아래쪽으로 강하게 빠르게 러시를 간다든지. 그렇죠.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B 지역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뭐 이러기 위해서 폭탄을 많이 던져준다. 이건 약간 이해가 되겠는데 결국에는 A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고하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것도 지금 조용히 온 느낌이 없어요, 지금. 조용히 가서. 아, 우리는 모르게 들어가는 건가 보다 했는데. 여기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죠, 지금, 진치가 저 안에서, 바깥에서. 원위스윙, 원클랜이 모를 리가 없죠. 뭐, 지금 뭐, 실탄 던지면서 나오는데, 카운터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8라운드 역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순위를 거두고 있는 원위스 원클랜. 또는, 뭐, 스마일 클랜. 거의 비슷하게 치고 있어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스마일 클랜이, 이거, 그 어떤 경험 부족이고, 대회 어떤 경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럼.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 전술적으로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어떤 전술을 피는 것이 그 유리한 것인지 어떤 그런 개념이 아직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또 저는 어떤 의문도 드냐면 이번에 그 정식 리그를 시작하면서 예. 51개 클랜이 참여했단 말이죠. 그렇죠, 51개. 그 51개 클랜 중에서 두 개 그 각 조당 두 클랜씩 올라왔어요. 예. 그중에서 지금 그 스마일 클랜이 비주 2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결코 실력이 없는 클랜이 아닐 것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어떤 샷 능력, 어떤 그런 능력을 어떤 그 예선전을 뚫고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본선 리그라는 것이, 정말 강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 부담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그것이 플레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죠. 예, 그 에이저 지금 다 똑같은 반복인데요. 예. 이번에 뚫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뚫나요? 네. 뭐 한 번이야 통하겠지만은 예. 이게 어떤 한 글자 봤을 때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9라운드에 들어서 테러리스트가 또 한 라운드를 잡아냅니다. 네, 하지만 확률적으로 네, 이 스마일 클랜이 두 번째로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10, 11, 12 이 세 라운드 중에 하나만 하나만 잡는다고 해도 후반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평균점은 이제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3라운드 따라서 한다면. 예. 하지만 전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제 10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에서 한 라운드 정도 더 따내려고 한다면은 네. 여태까지 총 그 9라운드 동안 보여줬던 플레이와는 다른 그런 플레이는 한번 나와줘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아주 어렵게 네. 또 한 라운드를 얻어냈어요, 스마일 클랜. 그렇다면 지금 10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 이렇게 3라운드가 전반전에는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라운드만 더 잡아내도 네. 후반전 그렇죠.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직 택맵에서 3라운드만 테러가 먼저 따냈다고 하더라도 예. 평균점 이상은 받았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정도면 딱 적당한 라운드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3라운드 나머지 3라운드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전술적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현우 씨 생각도 그렇죠. 예, 저도 예. 빠른 팀 러시를 한 두 번 정도는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래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말로 그 전쟁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는. 지금 너무 앞서 나갔죠? 지금 같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까지 나가서 안 되는데요. 세 명의 테러리스트가 아웃이 됩니다. 지금 저 앞쪽에 나오는 선수들이 매 라운드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죽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계속 볼 때 저 두 선수는 저동 위치도 꼭 그 당하고 말아요. 제가 볼 때 감이 약간 없는 것이 아닌가. 오. 약간 그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앞쪽에 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도발적인 선수들이네요. 네.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 스마이클랜의 움직임을 보이네요, 지금. 예. 세 명의 선수와 두 명의 선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3, 2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명의 선수는 이 안쪽에서 움직임을 하고 세 명의 선수는 하천 밑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 그 다섯 명의 선수가 전원이 다 같이 한 군데로 러쉬를 동시에 간 적이 한 라운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AWP하고 지금 그 두나 선수 예. 일대로 지금 붙는 순간인데요. 네, 또 테러리스트가 또 패배를 했어요. 또 CC가 한 라운드를 잡아냈는데 지금 8대 2의 상황입니다. 이제 11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11라운드. 이제는 아무래도 이 1vs 1클랜 워낙에 또 굳히게 강한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리고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클랜이죠. 1vs 네. 1클랜은. 하지만 전번 라운드에 테러리스트의 한 선수가 남아서 AWP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요. 예. 지금 현재 AWP를 한 선수가 보유하고 있고요. 어. 아즈텍이 넓은 맵이다 보니 그 AWP의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스나이핑으로 CT를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번 라운드의 관건이라 볼 수 있죠. 그래요. 스나이핑의 관건. 그리고 그 공방을 하게 되는 거. 실제로 그 테러나 그 CT가 어떤 테러가 공격을 하고 CT가 수비를 하는 그런 컨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나름대로 루트를 정해서 그쪽으로 CT로 러쉬를 가고 테러로 러쉬를 가는 그런 식의 게임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테러를 하더라도 수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스마일클랜의 자세가 네. 그 마치 그 수비를 하는 듯한 자세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스마일클랜은 네. 사실은 테러리스트보다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더 어울릴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CT가 아마 CT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성적이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좀 약간 수비에 좀 강한 것 같고 아직은 그 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맵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이 맵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게임시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 앞으로 또 이 리그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또 스마일 클랜이 조금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스마일 클랜은 또다시 이지점까지 왔는데요, 지금. 예. 움직임으로 보아서 소리를 내는 것 같진 않고요. 예.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아웃이 됐어요. 이 아래쪽에 네, 있죠? 지금 다리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매 라운드 아웃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고 아웃이 됐겠죠? 네. 예,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클랜입니다. 자, 이제 스마일 클랜에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네. 예. 하지만 지금 그 11라운드까지 어떤 그 전략적인 변수가 없었던 걸로 봐서 예. 12라운드도 어떤 전략적 변수가 있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한 번 정도 뭐 강한 팀 러쉬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움직임을 봐서는 또 주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두 선수 하천으로 내려가고요. 예. 두 선수 지금 이쪽에서 네. 지키고 있고요. 네. 같은 스타일. 이게 보통은 뭐 첫 번째 라운드 때 그랬나요? 한 번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좀 폭발적인 러시를 감안해 본 적도 있어요. 한 라운드.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전술적인 다양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 우리 그 시드 선발전에 나왔죠. 시드 선발전 때. 그 R&B 클랜, 레드 앤 블루 클랜 너무 진짜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쵸. 다양한 심리전과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전술 이런 것들이 돋보였었는데 스마일 클랜은 그 12라운드까지 물론 그 아직까지 시트는 안 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똑같은 리플레이 하는 걸 보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1vs 1클랜 전반전 시트로 뭐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인데 1vs 1클랜으로서는 뭐 급할 것이 없죠. 그렇죠. 지금 두 라운드밖에 안 되었고요. 네. 뭐 원베스 원클랜으로서는 서두를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지금 상대방이 러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자, 지금 게이트 쪽에요. 지금 시티의 그 김남균 선수가 예. 지금 그 돌판을 짚고 올라가서 그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 김남균 선수가 좀 안쪽에 그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예.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들도 익혔고 걱정 없겠다. 다시 또 테라스 공지전까지 또 이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서 또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쏜 거죠? 아, 바로 옆에 네, 지금 두나 선수가 여기서 지금 아예 그냥 자세를 잡고 쏘고 있네요. 네. 너무 아무 아, 이거 힘듭니다. 스마일 클레멘츠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게요. 예. 거기까지 가서 상대방한테 광고를 하더라 합니다, 진짜. 지금. 나 들어가요. 네, 김남규 선수. 방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안쪽에 있던 선수가 앞으로 나왔었어요. 네. 자신이, 폭탄으로 잡네요. 윈! 자, 마지막 선수를 폭탄으로, 잡아내면서, 자, 전반전여 10대 2로 카운터 리스트를 한 1vs 1 클랜이 앞서 나간 가운데 경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 1vs 1 클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일 클랜. 스마일 클랜. 선수들의 그 어떤 그 표정이나 어떤 외모를 봐서는 조심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 전반전 테러리스트는 두 라운드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예, 스마일 클랜. 글쎄요. 뭔가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약간은 더딘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굉장히 조용한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작전의 변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린 듯한 공격 인상에 남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로서 약간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시티에 어울리는 클랜이 스마일 클랜 아니겠는가. 그렇죠. 시티에도 가까운 예. 시티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클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반전 들어서는 진영이 바뀌게 되죠. 스마일 클랜이 시티 그리고 원 vs 원 클랜이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원 vs 원 클랜의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뭐 시티가 어울린다고 하는 스마일 클랜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떠납니다. 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서는 진영이 바뀌었죠. 스마일 클랜이 CT, 그리고 1vs1 클랜이 TR로 경기에 임합니다. 자, 일단은 전반전에서 스마일 클랜이 테러리스트로 2라운드밖에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CT로 확실하게 지켜내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스마일 클랜이 그 테러였을 때는 네. 자기 역량을 좀 많이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CT 쪽에 가깝다. 테러보다는 시티 쪽이 가깝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시티를 하게 됐으니까 후반전에 들어왔으면 그렇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1vs1 클랜은 또 테러리스트로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클랜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다양한 전술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콤비 플레이, 두나 선수와 현 선수, 그리고 이렇게 두 명과 나머지 네? 세 선수의 콤비 플레이 굉장히 잘 맞죠? 1vs1 클랜은. 그래, 이 두나 선수와 현 선수의 콤비, 특히 2인 1조 돼서 움직이는 상대방을 흔드는 플레이가 일품이죠. 그렇죠. 두나 선수가 AWP를 들고요. 그리고 현 선수는 AKA를 들고, 나머지 세 선수는 뒤쪽에서 돌아주고요. 네. 두나 선수는 AWP 정면에서 승부를 하죠. 이렇게. 양쪽에서 시티를 쪼여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 씁니다. 1vs1 클랜. 그렇군요. 자, 1라운드입니다. 후반전 1라운드. 역시 1vs1 클랜의 테러리스트들. 조심스럽게 적진으로 다가갑니다. 나갈 때 됐죠? 지금 1vs1 네. 클랜? 네. 1라운드가 나갔는데요? 잡게 되면 1라운드 테러가 잡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우시우시 들어가죠. 이거죠. 네, 이런 플레이죠. 1vs1 클랜은 굉장히 호흡이 잘 맞거든요. 이것이 선수들이. 바로 그 팀플레이입니다. 네, 그 거의 동시에 네. 위 아래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이 초격전 끝에 네. 한 명의 시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곰비 선수는 지금 이 지역으로 곰사이트 A 지역과 B 지역으로 있는 그 뒷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 윗! 자,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 1vs1 클랜의 테러리스트가 잡아냅니다. 아,
번째 라운드를 잡아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호주입니다. 네, 지금도 그것도 테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번 그 아지트 맵에서 오히려 그 테러가 압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1대1 클랜 움직임으로 봐서는요. 네. 자. 원브에이스 원 클랜은 굉장히 아까 손발 잘 맞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네. 순간으로 어떤 진입로는 달라도 도착하는 데가 똑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진짜 엄청난 연습 결과. 그리고 팀원들 간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그래요. 저런 플레이가 바로 테러의 플레이죠.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가 사실상 전반전에 이 스마일 클랜에게는 필요했던 플레이였어요. 그 저런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시겠지만 예전에 음성 기능이 없을 때는요. 저런 걸 확실히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원들 간에. 하지만 지금 음성 채팅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렇게 딱 마이크에 대고요. 준비. 들어간다. 딱 할 때 딱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가자라는 어떤 그 고! 그렇죠. 라는 그 명령만 떨어지면 그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요. 검색 A 지역이다. 그럼 A 지역 또는 B 지역이다. 그럼 B 지역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그 멘트를 때리는 거죠. 멘트를 때립니까? 자, 지금 그 거의 지금 또 러쉬를 들어가고 있죠. 또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세 손 잡아냈고요. 이번 라운드 아웃. 또 비슷한 현상이죠, 아까와. 하지만 무기가 워낙 테러리스트 좋기 때문에 지금 그 무기적인 우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스마일 공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글쎄요. 원베스 원 클랜의 조나 선수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 이제 뭐 이번 2라운드도 거의 테러가 가져가던 것 같은데요. 또 아웃시킵니다. 전멸이에요. 테러가 이런 식으로 3라운드까지 가져간다 하면은 거의 경기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3라운드까지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번 경기 13라운드를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리그에서는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지금 1대1 클랜 지금 그 치즈 선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전승이거든요. 패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량입니다, 지금. 예, 스마일 클랜은 권총전에서 그렇게 너무 쉽게 줄을 굉장히 저 진영을 한번 가보세요. 네, 그죠? 두 선수가 줄을 타고 가고 한 선수 정면을 가고요. 예. 러쉬를 하나 가더라도 저런 식으로 짜증새가 있거든요. 아, 지금 제가 두 선수 아웃 당했는데요, 지금. 네, 지금. 자, 한 명의 선수 아웃 됐고, 원베이스 원 클랜의 두나 선수와 그리고 이곳엔 반드시 현 선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선수는 그 시티들이 어떤 기분이 그 맵상으로 봤을 때요. 시티들이 그 구조로 봤을 때 지금 범사이트 지금 A 지역이 위험하다고 알고 지금 그 모여드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이럴 때 테러가 그 B 지역으로 감습해보면 또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체크를. 지금 두나 선수 방금 빠지는 듯한 페이크 모션을 치다 같이 들어갔는데, 그 난이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스마일 클랜 선수들. 그렇죠, 알고 있죠. 일단 뭐 실탄이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 글쎄요. 자, 여태까지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스마일 클랜 선수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아웃이 되네요. 1대3, 지금 AK 탄을 다 떨어졌었는데. 최진기 선수가 개인적인 면에서 어떤 샷 면에서는. 예. 1대1 클랜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지금. 또 우리 특별전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돈백이라는 아이도 쓰죠, 최준기 선수. 하지만 지금 테러 지금 현 선수 혼자 남았고요 지금. 네. CT는 세 명의 선수 아웃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 스마일 클랜이 그 CT라면서 그 3라운드째 들어오면서 짜임새가 있어졌어요. 그래요. 네. 이제 어떤 그 확실한 포지션 플레이, 사실은 이게 벼랑 끝이 될지도 모른다.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라운드를 내주게 되면 우리는 진다라는 어떤 그 절대 절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잡았죠? 네, 이번 라운드 세이브하네요. 윈입니다. 자, 긴장을 했어요. 자, 이제는 스마일 클랜도 내줄 수만은 없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마일 클랜 약간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그 범사이트 A 지역이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백업도 저 빨리 들어왔었고요. 기본적으로 또 물론 클랜 성과가 좀 침착한 것 같아요. 서두르거나 당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상당히 좋은 강점이 되거든요. 앞으로 보게 되더라도. 저것은 CT 플레이 할 때 강점이 되죠? 그렇죠. CT로서 가장 적합한 팀인 것 같아요. 스마일 클랜은. 최고의 수비수들. 스마일 클랜, 뭐, 앞으로 또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리그를 펼쳐나가면서 많은 호흡을 받게 된다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상당히 그 실력 있는 플랜들도 오프라인에 나오게 되면,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무대에 어떤 그 적응이 안 된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자기 실력 못 따르는 건 많아요.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은 1vs 1플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베테랑이죠. 네. 뭐 베테랑이죠. 그리고 지금 뭐 안방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편안한 예. 자세로 하게 되니까요. 자기 실력 그대로 다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스카이플랜의 기량은 60% 정도 남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원에서 빠르게 러시 들어왔어요. 러시 들어왔죠. 지금 아니 지금 빠르게 그 팀 러시 들어왔어요. 예. 지금 홈사이트 B 지역인데요. 자 지금 종용의 시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명도 아웃되고 밑에서 지금 두나 선수 올라오면서 A 지역에 있는 시티로 가져갔죠. 예, 연달아 아웃 시키면서 자 4라운드 1vs1 클랜 테러리스트가 잡아냅니다. 방금 전 라운드 같은 경우에서는요 스마일 클랜의 저쪽 하천을 볼 수 있는 곳에 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천 밑에서 올라오는 테러리스트를 확인을 하고서요 자기 팀원한테 이렇게 온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때려줘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는지 A 지역에 있던 수비원 두 명은 빠른 백업이 없었죠. 그래요. 이번에는 백업이 약간 늦었다. 네. 부족했다. 글쎄요. 지금 상황 뭐 전반전까지 합치게 되면은 13대 3이 됐어요. 네, 13대 3.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예. 승부는 결정이 됐죠. 그렇죠. 네. 뭐 지금부터 스마일 클랜이 모든 라운드를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뭐 13라운드를 먼저 따냈기 때문에 1대1 클랜과 같은 그 결과는 이미 그 1대1 클랜이 지금 그 승리를 한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일단은 전후반 12라운드를 모두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스마일 클랜은 이런 그 경우를 어떤 그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대회에 많이 출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회 출전 경력을 쌓는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승부에 그 매달려가지고 유직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평소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마음 편하게 승부를 떠나서 그런 예. 플레이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번부터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머지 한 선수 네, 잡혔죠?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나머지 한 선수까지 아웃되면서 자 5라운드 역시 1vs1 클랜의 테러리스트가 잡아냅니다. 테러리스트 윈! 자 6라운드 들어섰어요. 일단은 뭐 이제는 승패를 떠나서 1vs1 클랜이 이 아즈텍에서 어떤 트라이 전략 전술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뭐 재미있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vs1 클랜 선수들 돈이 조금 많이 모였는데요. AWP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네. 지금 두나 선수와 롤렉 선수 두 선수가 AWP를 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명씩 멀리 있는 CT를 아웃 시켜주고요. 네. 그쪽에 수비가 약해졌을 때 바로 들어가서. 아, 두나 선수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 두나 선수 또 AWP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전진 AWP. 그 정도에서 숨어서 쏘는 것도 아니고 AWP 들고 전진합니다. 저 선수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두나 선수가 쇼맨십이 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 스킬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전진 AWP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역습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자,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6라운드도 1vs1 클랜의 TR이 승리를 거두었네요. 자, 이 두나 선수 같은 이 전진 AWP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주변에서 자신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두나 선수 주위에는 현 선수가 있죠. 예. 마치 참모를 이끄는 어떤 선봉 교장 같은 느낌? 두나 선수, 현 선수 항상 붙어 다니고요. 예. 반면에 세 명의 선수들은 제나투 선수, 그리고 릴렉스 선수, 돈트백 선수, 세르면 선수들은요. 두 명씩이거나 한 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셋이 같이 다니거나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나 선수가 AWP만 들었다. 바로 옆에 현 선수가 항상 호의를 해주죠. 또 현 선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두나 선수의 AWP의 그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편하게 상대할 수 있죠, 상대방을. 자, 이런데는 약간의 감동도 밀려 들어오는데 지금 그 예. 7라운드째인데 7라운드째부터는 어떤 그 팀플레이보다는 어떤 그 개인기를 좀 중심으로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테클랜 입장에서는 풀이하게 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지금 3명이 네. 남고 3명이 남았어요. 3대3 상황에서 지금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예, 네, 폭탄 설치 되었고 포지션은 일단 테러가 잡았고요. 네, 지금 7라운드입니다. 7라운드 테러리스트 1vs1 클랜은 폭탄을 장착하고 그게 터지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 혹은 되찾아오는 CT를 잡아내네요. 자, 뒤에 있었죠? 문 쪽에 있는 선수 못 봤습니다. 네. 아, 문 쪽에서 기다리고 숨어 있었는데. 연달 아웃. 이제는 상고이 선수. 그러나 아웃이 됐습니다. 자, 7라운드 역시 1vs1 클랜 테러리스트 윈! 지금 정말. 그 경기를 보는 시청자들이요. 예.
예, 우리가 그 온라인 상으로 그 경기를 할 때, 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해 놓은 상황 때는 어디에서 적을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 이런 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갑자기. 시작하다가 좀 에이터. 지금, 조나 선수 지금, 에이터, 전진 에이터 쪽을 쓰죠? 네. 다시 또 한 번 하고 됐고요, 지금. 준하 선수 말 그대로 원샷 원킬입니다, 지금. 자, 지금 뭐? AWP 들고 계속, 지금.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글쎄요, 이 CTA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걸 알아도 보기만 하면은 거의 아웃이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그 아지텍 맵에서 AWP 선수가 바로 저기 게이트 쪽으로 빨리 러쉬를 들어오면서 우리 편 선수들을 잡아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겁나서 못 나가요, 저기를. 저 개알지를 지금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두나 선수. 네. 또 잡죠? 지금 뭐. 두 명 잡고요. 3명. 지금. 오늘 두나 선수 나릅니다. 지금 그 전진 AWP 지금 개인기거든요, 완전히. 테러스트 윈! AWP에 아웃당하는 스마일 클랜의 시티. 글쎄요. 자존심이 약간 상할 것도 같아요. 지금 준하 선수가 나오는 위치 쪽문 쪽이죠. 네. CT가 이렇게 딱 나올 때 그쪽에서 AWP를 쏜다고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사케팅이 빠르면 나가는 순간 바로 아웃됩니다. 그렇죠. 자, 스마일 선수는 못 나가죠. 네, 지금 굳이 그 내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리한 위치로 끌어들여야죠. 상대편은 AWP가 지금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해야죠. 네, 거기다 지금 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걔네 정면 속도가 그렇지 이지옥으로 끌어들이면 오히려 낫습니다. 잡아야죠. 네. 지금 이 협선적으로 끌어들여서 시티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최진경 선수 이 선수가 또 샷이 좋아요. 좋죠. 또 잡히나요? 지금 1VS 1클랜 선수들 제라트로 선수 한 명 빼고 전부 AWP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선수. 자, 스마일 선수도 AWP를 지금 많이 선수가 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 선수예요? 정상원 선수죠? 정상원 선수 AWP를 들었습니다. 1대2의 상황. 폭탄은 또 원부에서 원클린 설치했고요, 지금. 네, 장착되고. 자, 우측이거든요. 우측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잡았네요. 언제나 이 선수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무 선수. 그러나 잡혀갑니다. 10라운드 역시 원부에서 원클린의 테러리스트 윈! 테러리스트 윈! 지금 제가 9번을 외쳤습니다. 후반전 들어서요. 네. 테러리스트 윈이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오기가 힘든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마일 클랜이 좀 일찍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요. 예.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은 자포자기. 만약에 스코어가 비슷하다 하면요. 네. CT 측에서는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무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라운드 정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CT가. 하지만 버리는 라운드는 못 본 것 같고요. 예. 지금 다리 쪽에서 막 건너오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만. AWP를 많이 보고 있으면 상당히 지금 오폭이죠? 준하 네. 선수 지금 도스페 선수 아웃시켰죠? 지금 수류탄으로. 예. 저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엑스의 돈이 깎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뭐 라운드 수로 봤을 때는 이미 돈이 그 16,000달러 이상 모였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거의 지금 시티들이 거의 개할지로 못 나오고 있죠. 네, AWP 하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역으로 좀 좁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있어요. 그래요? 테러리스트 윈. 또 잡히네요. 11라운드까지 1vs 1클랜의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지금 후반전 들어서 벌써 10라운드를 따냈어요. 1vs 1클랜의 TR 대단합니다. 지금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후반전 12라운드째 시작됐습니다. 지금 러쉬 들어가는 다리죠? 다리로 또 이번에 들어오나요? 또 러쉬를 들어오나요? AWP 들고 지금 러쉬하네요, 지금. 지금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스마일 선수들 오늘 경기 상당히 잊혀지지 않겠는데요? 글쎄, 다음에는 뭐 정말 와신상담하면서 반드시 이런 식의 플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스마일 선수 상당히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그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테러리스트 두 명 대 바로 이 지금 1vs 1클랜 선수들이 폭탄 설치한 장소를 보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시작을 확인되는 지금 설치했고요. 테러리스트 윈! 자, 마지막 후반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1vs 1클랜의 테러리스트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11대1의 스코어로 1vs 1클랜이 테러리스트가 압승을 거두었고, 자, 전후반 합쳐서도, 참, 이거 웬일입니까? 21대 3이죠? 21대 3이라는 엄청난 차이에,
스코어로 자 1 vs 1 크랜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16강 A조 1경기에서는 1 vs 1 클랜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1 vs 1 클랜. 역시 뭐, 명문 강호답죠? 그렇죠. 예. 스마일 클랜이 아직까지 카운터 스트라이크 약간 적응을 약간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대회 경험이 약간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래요. 참 힘들게 예선을 뚫고 올라와서 참 이렇게 좀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자, 다음 만약에 대회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이번에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더군다나 이번 상대가 너무 강한 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예. 테러리스트로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1 vs 1 클랜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스마일 클랜의 입장에서는 청해 출전에 뭐 영웅을 만났어요. 네. 큰 상대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네. 자, 1 vs 1 클랜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A조 16강 이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경기는요, 루인 클랜 대 RMB 블루 클랜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